아하, 안 된다니까요. 사또께서 하시면 불호령 떨어져요. 자, 어서 가요. 가. 가. 어떡해요. 감옥에 갇힌 불쌍한 제이크. 안타깝지만 돌길이 없네. 하늘도 우리 마음 아시는지 주룩주룩 비만 내리네. 와, 아버지, 이제 제이크 아저씨 어떻게 돼요? 글쎄다. 아이고! 어서들 산으로 피해요! 빨리 피하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양인! 어서 나와! 어서! 이양인! 어서 나와! 나와서! 아, 나 이제 가도 돼? 아유, 가기는 어딜 가. 지금 둑이 무너져가지고 바닷물이 마을로 밀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사또께서 모두 산으로 대피시키라고 하셨어. 어서 나와 그러니까 빨리. 빨리 나와. 자, 어서 가자. 가자. 아유, 참. 모두 산으로 피하시오. 어서 피하시오. 이것도 가자. 이것도. 빨리 갑시다. 나보다 무서워. 그래. 응, 다 됐어. 어, 자, 가자. 자, 생각보다 무겁네. 오 마이 갓. 그럼 이거는? 어서 내려가자 그만. 엄마 저기 이야기지야. 오라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 이봐 이 포절 양반, 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 저 이양인 혼쭐쭐 대자야. 아이, 뭐해요, 뭐해. 저, 어서 나무를 치워야지. 일단, 짠, 발 걸어 넘어뜨린 사람이 다쳐서 참 고소하시겠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내들 계시는가? 어? 아니, 이 목소리는 사또? 아, 제이크 아저씨 잡아가려고 오셨나봐요. 사또. 그래, 그 이양이는 좀 어떤가? 아, 예, 저... 의원님께서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많이 아파요. 제이크 아저씨 잡아가지 마세요. 어? 아니, 내가 언제 잡아간다고 했더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처리됐는데 상을 줘야 마땅하지. 사또! 네, 이제는 이 양인을 죄인으로 다스리지 않을 것이야. 와, 정말? 제이크 아저씨, 이제 괜찮아요? 사또, 정말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